겉으로 표면적으로 보기 십자가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선언한 그 시대의 로마의 저항자이죠. 그 저항자를 처벌하는 처벌의 도구가 표면적인 십자가잖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그들은 그렇게 보는 거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즉 감당 역할을 다 하시고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끝났다라는 표현이죠. It is finished. 자, 이 말은 끝났다라는 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뭘 전제로 합니까? 시작이 언제였느냐라는 얘기죠. 시작이 언제였는데 끝났다는 거야. 이 시작 얘기 나오는 거야. 끝났다? 그냥 말이 안 되죠. 시작이 언제길래 왜 여기서 끝났다라고 여기서 선언하시는, 여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뭐가 일단 끝나버린 거죠? 제사장 나라의 제사법이 일단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는 양이나 비둘기나 곡물을 들고 제사장의 도움받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었다라는 특정한 장소로 가면 그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정한 이 모든 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버린 겁니다. 이게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법이잖아요. 율법. 성경에서 법을 빼버리는데 무슨 언약이 있어요? 법, 언약. 약속이잖아요. 이게 법인데 법의 실체잖아요. 근데 그 법의 진정한 손에 잡히는 실체는 뭡니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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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휘장 제자답다. 그러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가면요. 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을 없애버렸다는 거야. 구별을 없애버리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 단번에 딱 끝내, 단번에 끝냈다는 얘기는 이제 두 번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니까 아예 그냥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 시스템을 다 종료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유지했던 모든 시스템을 종료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남은 그 순간 이후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러면 남은 사람은 어쩌라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남은 사람은? 하나님께 못 나갑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죠? 예수?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인데요.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몸을 통해서. 예수의 몸이 새로운 휘장이라는 겁니다.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의 몸입니다. His body. 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성경에 어떤 표현이 나와 있는 건요. 새롭고 산 길. 근데 이 말을 이제 새롭고 산 길 하면은 이게 표현이 좀 어렵고요. 영어로 하면 쉬운데요. A new and living way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고 살아있는 길. 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누구죠? 예수입니다. 내가 곧 길이라는 말은 얘기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라는 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새롭고 살아있는 길. 어디로 가는 길이죠? 하나님께 나가요. 거기서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몸, 예수의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휘장을 걷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 사람 한 사람만 들어오게 한 거죠? 대표자입니다, 이 사람. 대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들어간 거지 그 사람 한 사람에게 특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가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뵙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내는 건데요. 그런데 이 모든 시스템은
바로 이제 예수가 단번에 자기 몸을 드려서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당신 예수의 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냥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가 어디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드는 거죠. 예수의 몸과 십자가를 뗄래야 뗄 수 없죠. 예수의 몸과 십자가를 뗄래야 뗄 수 없고 예수의 몸이 제물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의 몸, 바로 그 몸의 부활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제 그 길로 하나님 앞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완성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the way입니다. The way. 오직 새롭고 살아있는 유일한 길. 그게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얘기입니다.